지난 2010년 입주한 여수 웅천지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억 9천여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4억 5천만 원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도 3.3제곱미터 기준에 1,300만 원 이상 거래되는 상황. 팔라고 내놓은 사람들이 또 안 팔다고 걷어들이고. 지난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 이후 접근성이 높아지고 웅천이나 중림과 같은 세택지 지구가 들어서면서 공급된 아파트 물량만 16,400여 세대. 공급이 늘어도 가격은 되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여수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살펴보니 110.3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가격 상승 원인에 대해 여수 경실련이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8%가 투기 세력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수시의 전문성 부족으로 특혜성 개발을 지속적으로 내주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주목구구식 난개발이 또 이루어졌었고 예를 들어서 뭐 상업지구였는데 주거지역을 가능하게 바꿔가지고 원래 7층 이어야 되는데 29층 뭐 아파트가 들어진다지. 더욱이 서민들을 위한 주거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획일적인 좀 서민 임대주택 정책도 이제는 좀 개선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어떤 좀 필요한 주거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아파트 청약 시 일정 기간 거주할 경우 우선 공급하는 지역 거주 제한 제도 시행과 부동산 분양권 전매 단속 강화 등 여수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설 것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여수시 기획행정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본청사 별관 증축사업 관련 예산 50억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시민들이 오랫동안 청사 분산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에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룡산단을 중심으로 국내 마그네슘 상용화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순천시가 독일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을 비롯해 중국 충칭대 연구기관 등과 함께 마그네슘 소재 부품 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협약식을 열고 폭스바겐, 충칭대 마그네슘 연구센터, 국내 14개 기업과 함께 마그네슘 산업의 연구 개발과 상용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